제가 사용하는 이 공기 충전기 같은 경우는 샤오미에서 나온 제품입니다. 굉장히 가성비가 좋고 라이트 기능도 있고 여러 가지 디지털로 숫자들이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내가 원하는 수치를 넣어서 충전을 하면 그 충전량에 공기 주입량에 도달을 하게 되면 자동으로 멈추는 그런 좋은 기능이 있는 제품입니다. 네, 저는 순정 타이어 기준으로 말씀을 드려서 대략 말씀드린 앞 타이어가 36, 뒷 타이어를 38 정도로 그렇게 맞춰서 주행을 하시면 됩니다. 지금 보면은 27이라고 잘 보일지 모르겠지만 27이라고 써 있네요. 공기가 많이 빠져 있었어요. 이럴 때 이제 버튼을 눌러줍니다. 약간 소음이 있긴 한데 그래도 그렇게 거슬리는 소음은 아니기 때문에 빠르게 공기가 주입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 수치는 36이 됐는데 멈추지 않는 이유는 37 정도에서 멈추게 됩니다. 이건 아주 굉장한 벨인데 이 밸브를 이제 빼기 위해서 돌리다 보면 이 바람이 약간 빠져요. 굉장히 신속하게 이거를 빼야 되는데 이렇게 뺄 때 그 정도의 그 공기가 빠지기 때문에 그거를 보충해주기 위해서 1 정도 수치가 더 들어가게 됩니다. 가게가 아주 난장판인데 이제 이거는 뭐 잠깐 날 좋을 때 이렇게 드라이브 한번 하고 라이딩 한번 하고 와서 이제 정리를 해야겠네요. 안녕하세요, 라이더 형제 여러분, 그리고 제 영상을 언제나 항상 즐겁게 봐주시는 비라이더 형제 여러분, 반갑습니다. 사막동 호랭입니다. 거의 50일간 이어지는 장마 속에 피해도 많았고 여러가지 폭우로 인해 그런 상처를 많이 받았잖아요. 저도 마찬가지로 30일 만에 거의 30일이 약간 넘을 수도 있겠는데 30일 만에 바이크에 시동을 걸었습니다. 영상 초반에 바이크 타이어에 공기압을 맞추듯이 꽤 오랜 시간 타지 않으면 바이크는 바람이 빠지기 때문에 아 그만큼 바이크를 못 탔구나 그렇게 생각이 됐습니다. 토요일 일을 마치고 워밍업 하듯이 잠깐 돌아볼 수 있는 길로는 역시나 변산반도를 돌아보는 게 가장 즐거운 라이딩 코스가 아닐까 생각해서 한번 가볍게 라이딩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주행 영상은 전체를 다 인스타 360 1X를 이용해서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풀페이스 헬멧에 소니 액션캠이 장착되어 있는데 그 헬멧을 오늘은 놔두고 좀 가볍게 라이딩을 하고 싶어서 그냥 오픈페이스를 가볍게 쓰고 주행하고 있습니다. 오른쪽에 보이는 풍경처럼 역시나 변산반도는 해안도로를 꼭 달려봐야 그 진가를 알 수 있습니다. 시원스럽게 달리다 보면은 변산해수욕장을 시작으로 내변산국립공원에 정말 아름다운 길들이 시작되게 됩니다. 아무래도 내변산국립공원의 라이딩 코스는 나무들이 굉장히 아름답게 울창하게 형성되어 있고 주위에 계곡까지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달리는 도중에 청량감을 느낄 수 있는 아주 시원스러운 그런 길입니다. 내변산 코스는 깊고 험한 와인딩 코스라기보다도 좌로 우로 경쾌하게 아주 즐겁게 꺾이는 코너링이 많기 때문에 그렇게 뭐 속도 내지 않고 천천히만 달리면은 달리는 중간중간에 굉장히 아름다운 풍경까지 감상할 수 있어서 정말 좋습니다. 내변산이 정말 아름다운 이유는 산, 바다, 계곡, 여러가지 이런 자연 풍경들을 한꺼번에 가지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역시나 정말 아름답습니다. 주행 시 카메라에 잡히진 않지만 이렇게 달리다 보면 오른쪽에 보면 기암괴석들이 굉장히 예쁘게 펼쳐지기 때문에
뭐 굳이 한 번에 쭉 달리지 말고 잠깐 멈춰서 구경도 하고 사진도 찍으면 정말 추억이 될 것 같습니다. 내변산을 라이딩하면서 가볍게 목적지는 정해놓고 지금 달리고 있는데요. 목적지는 부안에서 굉장히 아름다운 폭포 중에 하나인 선계폭포까지 가보는 걸로 하는데요. 이 선계폭포의 특징은 비가 아주 많이 올 때는 그 기암괴석에서 물줄기가, 폭포 물줄기가 떨어지는 게 보입니다. 근데 이렇게 맑은 날에는 거의 안 보일 거예요, 아마. 오늘은 역시나 가벼운 워밍업 라이딩이죠. 저기 보이는 저기 암벽 같은 게 있잖아요. 여기가 부안에 위치하고 있는 선계폭포라는 데인데 지금 이 액션캠에는 아마 저게 안 보일 거예요. 선계폭포가 원래 비가 많이 올 때만 물이 떨어지는데 지금 저기 보면 쫄쫄쫄 떨어지고는 있어요. 근데 지금 비가 안 오기 때문에 날씨가 좋기 때문에 지금 폭포는 보이지 않는데 비가 많이 오는 날에는 저기서 폭포가 떨어져요. 굉장히 멋있습니다. 여기서 잠깐 쉬면서 경치 구경하기는 딱 좋고 그 다음에 또 이쪽으로 이렇게 쭉 달리다 보면은 중간중간에 쉴 수 있는 공간이 있는데 거기에서 캠핑이나 차박하시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지금 저쪽에도 보면은 아마 차박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자리는 많지는 않은데 그래도 일찍 오신 분이 차지하는 거겠죠? 네. 거의 지금 제가 한 달 만에 아이언을 타는 것 같아요. 보면은 지금 이번에 장마가 거의 한 50일 가까이 장마가 지속됐잖아요. 정말 지루하게 비도 정말 많이 왔는데 이게 또 비 피해 없으셨는지 또 걱정이 됩니다. 제가 사는 또 군산도 굉장히 비가 많이 왔었거든요. 그래서 여기저기 비 피해가 있었는데 어떻게 비 피해가 없는지 걱정이 됩니다. 그래도 이제 장마가 조금 물러가는 것 같아요. 지금 예보에는 오늘 수도권 쪽에 좀 비가 온다고는 했는데 지금 이 전라북도 쪽은 굉장히 맑고 뜨거운 날씨입니다. 폭염주의보까지 내릴 정도로 굉장히 더운 날씨인데 그래도 바이크를 너무 안 타고 제가 영상을 너무 안 올린 것 같아서 오늘은 마음을 먹고 이렇게 타고 나왔습니다. 저번에 구독자분께서 제 바이크는 어디가 튜닝 됐나요? 이렇게 여쭤보셨었어요. 근데 제 바이크가 그렇게 생각같이 튜닝이 많이 돼 있지는 않습니다. 제가 과도한 튜닝은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아서 그렇게 많이 있진 않은데 그래도 깨알 튜닝이라고죠. 깨알같이 튜닝이 돼 있습니다. 이런 스로틀 그립하고 그 다음에 여기 이게 발을 올려놓을 수 있는 부분 이런 것도 다 이게 튜닝을 한 거예요. 이게 다 정품입니다. 할리 데이비슨 정품으로 다 튜닝을 한 거고 이런 시가잭도 아시다시피 할리 데이비슨은 다 이게 옵션이잖아요. 이 하이웨이 배그는 제가 한 거고 그 다음에 이 미러는 지금 순정 핸들에 이렇게 언더미러가 돼 있죠. 이렇게 보면은 순정 핸들에 언더미러가 돼 있으면 여기 라이트에 좀 간섭이 있어요. 근데 그렇게까지 크게 지장을 주지 않기 때문에 순정의 언더미러 해도 굉장히 예쁩니다. 근데 단점이 이거를 핸들을 최대각으로 꺾었을 때 자칫 잘못하면 이 탱크에 부딪힐 수 있어요. 그래서 기스를 유발할 수 있는데 뭐 그런 거를 굉장히 민감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좀 그렇겠지만 그러지 않는 분들은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여기를 인치업을 탱크업을 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 부분이 있죠. 이 부분이 한 3인치 정도 될 거예요. 제가 알기로 3인치 탱크업이 돼 있고 탱크업을 하게 되면은 이 전체적으로 라인 자체가 버팔로처럼 이렇게 바버 스타일로 위에서부터 아래로 자연스럽게 떨어질 수 있는 곡선이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머플러가 순정 머플러 같이 생겼는데 다르죠.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보면 다르잖아요. 이 머플러 같은 경우는 이제 제가 제 지인인데 저기 안산에서 머플러 제작업체를 하고 계신 엑스트림 머플러 사장님께서 해주신 거예요. 그리고 구변까지 다 완료가 돼 있습니다.
데시벨은 102에서 103데시벨 정도 맞춰져 있기 때문에 굉장히 멋있는 소리가 나옵니다. 생각보다. 그리고 이런 거는 알리익스프레스에서 제가 산 짐바지 15,000원인가 주고 샀어요. 알리익스프레스에서. 근데 다는 게 생각보다 어렵더라고요. 이 안쪽에 볼트랑 이런 것들이 제가 생각한 것보다는 쉽지는 않았어요. 그렇게. 뭐 요 정도? 제 거는 거의 요 정도 튜닝밖에 안 돼 있습니다. 그냥 말 그대로 순정해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깔끔한 걸 좋아하기 때문에 그렇게 튜닝이 되어 있습니다. 연식은 2016년식이고요. 지금 2만 킬로 정도 탄 것 같아요. 제가. 아, 맞죠. 그리고 이거 순정 LED 라이트입니다. 할로겐 아니고 저건 순정이에요. 아, 그리고 최근에 KBS에서 이제 시작할 방송인데 그걸 밝힐 수는 없고요. 아직 방송이 시작되진 않아서 모 프로에서 예능 프로래요. 예능 프로에 잠깐 출연을 했습니다. 제 거 다마스를 타고 잠깐 출연했는데 알려드릴게요. 어떻게 재밌게 갔다 왔는지. 뭐 물론 하루를 가게를 쉬고 방송 촬영이라는 게 그렇더라고요. 막 일찍부터 대기해야 되는 시간도 많고 그래서 가게를 하루 쉴 수밖에 없었는데 그래도 정말 어떻게 보면 그 작가님이 저한테 준 선물 같았어요. 저는 그래서 굉장히 기분 좋게 그렇게 다녀왔습니다. 근데 그날 굉장히 비가 많이 왔어요. 그때 폭우가 거의 쏟아질 정도로 와가지고 군산에서 태안 안면도 그 캠핑장까지 거의 새벽 3시에 출발한 것 같아요. 군산에서 7시까지 도착이라고 해가지고 그 촬영팀들이 다 그렇게 돼 있대요. 근다고 진짜 고속도로 다마스 타고 왔는데 정말 목숨 걸고 간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근데 정말로 즐겁고 아주 좋은 추억이었어요. 그래서 가게를 하루 쉬었지만 뭐 그렇게까지 나쁘진 않았습니다. 정말 즐겁게 잘 찍고 그렇게 왔는데 분방을 봐주시면 더 좋고 나중에도 이렇게 제가 짤막하게 이렇게 캡처해서 이렇게 제 영상에 넣어서 이렇게 보여드리기도 하겠습니다. 그것도 휴가철이고 여러 가지가 맞물리다 보니까 굉장히 가게가 좀 많이 바빴어요. 바쁘기도 하고 굉장히 피곤하고 또 컨디션도 많이 안 좋은 날이라서 뭐 캠핑을 하고 싶어도 굉장히 필요하기 때문에 캠핑도 컨디션이 좋아야 즐겁게 할 수 있는 거지 막 몸이 아픈데 갈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막 집에 들어가서 자기 바쁘고 또 가게 일 정리하고 재료 만들고 그렇게 바쁘게 라멘집이 그렇게 돌아갔었어요 한동안. 근데 이제 조금 휴가철도 지나고 이제 그런 행사들이 좀 끝나고 나면 아무래도 조금 차분해지겠죠. 그러면은 차분해지면 이제 또 컨디션도 많이 올라오고 그러면 또 즐겁게 그렇게 또 캠핑하는 그런 또 영상들도 제가 올려드리고 즐겁게 그렇게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영상들 많이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군산 쪽으로 복귀 라이딩을 하면서 가는 길 쪽도 아름다우니까 제가 한번 자연스럽게 보여드릴게요. 오늘은 카메라를 제가 헬멧을 보시면 아시다시피 액션캠이 안 달려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360도 카메라로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을 이렇게 달리면서는 넣을 수 없거든요. 나중에 후시 녹음하면서 제가 재밌게 코스 설명해드리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번 출발해볼까요? 아무래도 복귀할 때는 오른쪽에 물을 끼고 이렇게 돌기 때문에 훨씬 더 뭐랄까 더 멋진 풍경을 보면서 달리는 맛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요즘은 이 카메라 앵글에 대해서 굉장히 좀 연구를 하고 있어요. 나름 지루하지 않게 어떤 각도로 이렇게 보여드리면 예쁠까 그렇게 해서 여기도 쳐다보게 하고 저기도 쳐다보게 해서 한번 예쁜 각도를 찾고 있는 중입니다.
저는 이 각도가 왠지 조금 다이나믹하고 저도 나오고 그 다음에 길, 바이크 다 나오기 때문에 조금 더 멋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어떤가요? 토사가 흘러나와서 군데군데 조금씩 흙이 있어서 위험한 구간들이 있어서 속도 절대 내지 않고 아주 조심스럽게 도로를 확인하면서 달렸습니다. 아이고, 좌회전인데 직진할 뻔했어요. 여기에서 굉장히 깜짝 놀랐습니다. 하지만 제가 속도를 내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위험하지 않았었던 것 같아요. 아, 이래서 정말 너무 속도를 내면 안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다시 한번 해봅니다. 굉장히 폭염에도 불구하고 역시 내변산 길은 굉장히 시원함을 느낄 수 있는 길이라서 달리는 중간중간에 정말 기분이 좋았습니다. 적당하게 굽이치는 이 커브길은 내변산의 묘미인데요. 너무 빠르지 않게 안전하게 달리다 보면 옆에 풍경들까지 같이 감상할 수 있기 때문에 훨씬 더 아름다운 라이딩이 될 수 있네요. 마음이 맞는 여러 라이더와 같이 타는 것도 물론 재미가 있지만 이렇게 혼자 탈 때 굉장한 묘미가 있습니다. 뭔가 자기의 자의에 의해서 코스를 정하고 시간을 할애하고 쉬고 싶을 때 쉬고 그런 어떤 자유가 있기 때문에 여럿이 같이 타는 것도 물론 재밌지만 이렇게 혼자 탈 때 진정한 라이딩의 자유를 느낄 수 있습니다. 여름에는 굉장히 시원하고 겨울에는 굉장히 추운 터널 속입니다. 근데 이 터널길은 묘한 매력이 있어요. 자, 달리고 달려서 이제 다시 변산으로 진입했습니다. 오늘도 정말 상쾌한 라이딩이었네요. 이 오르막길을 쭉 오르다 보면은 이제 좌측으로 시원하게 바다와 새만금이 같이 보이게 됩니다. 라이딩을 좋아하시는 라이더라면은 이 변산번도의 해안도로를 꼭 한번 추천드리고 싶네요. 저기 멀리 왼쪽에 보이는 게 이제 새만금 길입니다. 자, 긴 장마 끝에 짧지만 즐거웠던 라이딩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겠네요. 자, 이제 다시 다마스로 즐거운 캠핑도 그리고 바이크를 이용해서 즐거운 라이딩도 하는 영상 자주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쯤에서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 저는 지금까지 사막동 호랭이였습니다.